안녕하세요, 완빅입니다. 냥코대전쟁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EX대전쟁, 고양이의 증거, 한번 깨보도록 하죠. 저번에 저주로 얼어붙은 땅에서 또 본능을 무식하게 깨웠기 때문에, 다크라이더 DPS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또 될지, 스노볼이 많이 굴러갈 것 같은데? 웬만한 데서는 다크라이더를 일바로 꺼내면은, 바로 빠따질을 하지 않을까요? 노수가 필요하네? 잠깐, 너 얼마나 세니? 그거 좀 확인 좀 해보자. 별로 안 세네. 아이고야. 노수가 진짜 필요하네? 되게 많이 나오는군요. 노수가 많이 필요하네? 사거리 기내 하나 일단 받쳐놓자. 삼각김밥으로도 버텨지긴 하는데요. 삼각김밥이 많이 비싸요. 값이 오른 건 아닌데, 원래 비쌉니다. 요거 잘안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요거 비싼 거 뽑아, 비싼 거 뽑아. 초반에 배를 좀 째고 라인을 당길 걸 그랬다. 그래서 레벨 한 4만 됐어도 고기 뽑기. 양이 나오네. 양은 괜찮지 않을까요? 금방 죽지 않을까? 돈 주려고 나온 거지, 너네들? 오케이, 돈 주려고 나온 거 맞고. 돈 주려고 나왔는데 그거를 그렇게 써버렸고. 아, 유술사? 유술사가 부르는데? 조금만 멈춰놓고 그 사이에 딜해도 화끈할 거 아니에요. 아, 돈이 너무 없다. 운영을 좀더 하고, 유술사도 필요하고 노수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애들이 많네. 그리고 다크라이더도 또 미친 듯이 딜을 해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얘가 배율을 얼마나 먹었냐, 뭐 그런 게좀 문제가 될 수도? 일단 돈이 별로 없네요. 중간에 돈 주는 타이밍을 잘 활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멈춰놓고 강무랑 뭐 신나게 패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하면 될것 같아. 그돈 주는 타이밍 맞춰서. 보스는 뭐 건드리지도 못했으니까 당연히 빵프로고. 자, 덱을 잘 짜봅시다. 아, 일단 고기는 많이 필요하고, 순살쿠기가 아니라 순 에일리언이니까 노수 들어가 있고, 유술사로 멈출 수 있는 짧은 애도 나오고, TT도 있으면 도움이 크게 되겠죠? 우르른 야옹마까지. 강무로 패는 게 낫겠죠? 아마도. 얘 이렇게 있으면은, 얘 니네가 올라가. 상관없잖아, 생각해보니까. 1페이지, 2페이지가 아니네? 옛날 생각에 왔다리 갔다리 정신 못 차리고요. 어차피 한 페이지에 있는데. 자. 잘하면 될것 같아. 잘해봅시다. 정안 되면은 도령 쓰면은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초반에 여유를 조금 줄때 조금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 놓읍시다.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은 노수가 가서 패는 게 나을까요? 노수가 낫겠지? 엄청 강하다니까. 얘도 알파카도 그렇게 세진 않아요, 지금. 알파카한테 같이 맞는데도 삼각김밥이 별로 안 아픈 거 보면은. 일단 이러고 있읍시다. 그리고 얘는 뽑아주는 게 좋겠죠.
노수가 공따가 같이 돼가지고 힘을 잘 못쓰네. 그러면 삼각김밥을 쓰지를 말고 노수를 그냥 몸빵으로 쓰면 되겠네. 그 안되네? 왜 안되지? 킹론상 가능한 거 아니었어? 일단 안되네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요거 멈춰놓고 쟤 올 때 어? 못 멈췄어. 왜 못 멈췄지? 뭐 생각하고 전혀 잘 안되는데요? 노수가 들어가니까 왜 더 잘 안되지? 일단 돈이 너무 많이 없어. 얘 올 때 강물을 뽑을 돈이 없네? 원형이 왜 이럴까요? 일단 요 꼬맹이 야옹마가 딱히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얘를 다시 빼고 운영을 해봅시다. 꼬맹이 야옹마가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레벨 3까지만 하자. 레벨 4는 좀 오버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얘를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우르른?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 얘가 생각보다 세니까 우르르 한번 꺼내보죠. 여러가지 테스트 다 해봐. 그리고 얘는 좀 센 것 같으니까 가까이 오면은 이때 노수 뽑을까? 가까이 못 오는데? 아이고 빨려 들어가잖아. 그거 봐. 밀면 안 되지. 너 죽는다 그러다가. 에헤이. 자꾸 혼자 죽으려고 그래. 노수가 히트백이 되면서 딜을 별로 잘 못하나? 아니면 맞았는데도 공따가 돼가지고 힘을 전혀 못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전혀 힘을 못쓰고 있고 우르르르 딜을 했는데 아무도 안 죽네요. 얘네가 좀 죽어줘야지 그 돈으로 4,500원이 생길텐데. 너 그럼 죽는다 이제. 죽진 않았네. 얘가 워낙 약해가지고 히트백만 딱 시켜주고 우르르니 물몸인데도. 아 이거 돈이 안되잖아 이러면. 누구라도 죽여봐. 아 알카파한테 요술사 터졌고. 요거 잘 맞춰야 되네. 우르르니 밀고 있으면 요걸 잘 맞추기는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잘 맞춰? 일단 우르른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아 강무릎 해야 되는데. 그래 얘가 좀 죽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막아놓고 유술사가 있으면 좀 버틸려나? 일단 강물을 뽑긴 뽑았어요. 좀 많이 늦은 것 같지만. 와 얘 진짜 세네. 셀 것 같았어 근데. 세겠지 당연히. 아 공따 돼가지고 오징어 패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 보소? 하나 죽였다. 잠깐 이러면은 이제 사거리 메타로 전환이 돼서 패 죽이면 되는 거 아닌가? 대포 한 방만 쏘고 싶은데. 와 이거 고깃값도 안 나오네 3렙이니까. 고깃값이 안 나와. 일단 우르르니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많이 때려놨으니까. 아, 쟤네 잡으면 고깃값 쓰면 되겠다. 쟤네 다 죽었어. 뭐야 이거.
잠깐 지금 공격력 다운 없을 때 빨리 가서 때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 하나 또 나오는데? 자 배를 째놨고요. 가서 좀 패봐. 다크라이더가 가서 때릴 수가 있네요. 일단 몇 대만 때리면 DPS가 지리기 때문에. 아 근데 공따가 돼가지고 강무 기다려야겠다. 좀 질이 멸렬하긴 한데 일단 대구는 있어요. 거기 하나 한번 뽑아야겠네. 돈도 없네. 아 얘가 왜 나중에 하나 또 나와가지고. 애들이 다 비실비실해요. 공따 돼가지고. 잠깐 지금 나가면 얘 죽일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대포 쏴가지고 얘네 정배열로 만들어 놓고 앞에부터 녹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좀 힘든가? 정배열 안 될 것 같죠? 모르겠다. 그냥 가자. 때리고 나서 공따 됐겠지? 계속 한 번 공따 걸리면 그냥 무한 공따니까 그래도 DPS 많은 되겠네. 정배열 됐다. 아 근데 죽었어. 뭐 하여튼 어떻게든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나오네. 아 뭐 EX 대전쟁이 지지부진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깼으면 된 거지. 그냥 진흙탕에 뒹굴러 가면서 겨우겨우 깨는 게 EX 대전쟁이지 뭐 화끈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애들이 약간 약점이 너무 명확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강점이 툭줄난 애는 몇 명 없어요. 다크라이드 정도가 공격력이 미친 듯이 세다 정도 있겠고 나머지는 약점만 명확하죠. 사거리가 짧다든지 단일 공격이라든지 물몸이라든지. 물몸 계열이 좀 많아요. 아니면은 이 노수 이런 애들도 팀 성비는 좋은데 생산 속도가 너무 떨어진다든지 뭐 여러가지 문제적 문제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 야 이거 계속 나오네. 그래 아까 강무 쓰길 잘했다. 강무 안 썼으면은 어차피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냐. 그래 한 대씩 패서 죽여. 언젠간 죽겠지. 야 배짜라 이거 장기전이다. 만렙 찍겠다. 장기전이야. 일단 꼬양마만 살아있으면 멀리서 패서 언젠간 죽이겠지. DPS 한 2000 되니까 거의 젠누 2명분의 엄청난 화력이잖아요. 아 이거 밀리는데 이 고기가 뽑히겠죠? 아니 근데 무드 뽑을 돈이 없잖아 이러면. 야 일단 좀 가봐. 아 이 사이로 들어가면 무조건 공따 되는데. 그래 차라리 오징어를 한 대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가자. 모르겠다. 오징어 한 대 때렸어. 어우 좋아 많이 때렸어. 공따 됐긴. 어? 공따 안 됐는데? 아 이 알카파가 때려줘서 좋네. 알카파가 효자네. 야 이거 배째야 돼. 이거 장기전이야. 아직 안 끝났어. 끝날려면 한참 멀었어. 어디 금방 빨리 패서 끝낼 생각을 하고 있어. 다음 강무로 오징어 죽이고 그 다음 강무로 그 다음에 나온 오징어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이 알팩 한두 대 때리고. 초장기전. 아 잠깐만요. 초장기전은 놓은데 왜 돈이 안 모이지? 배를 그렇게 리드미컬하게 다 짜버리면 안 되는 거였나? 일단은 양이 중간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니까 대포로 좀 양을 먹어주시고 조금씩 밀리는 게 좋은데. 그래야 정배열이 돼서 우르른을 뽑지. 야 솔직히 그냥 이게 과연 최선이었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뭐 그냥 하루 종일 하네요. 더 빨리 깔끔하게 깨는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딱히 뭐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근데 얘는 왜 죽죠? 나보다 알파카가 더 긴가 봐. 자, 일단 배를 째놓으면은 이 고기는 되겠지. 어우, 저기 뒤에 돈 주러 양이 또 나오네. 돈을 주신다니까 용돈은 받아가야죠. 1,000원씩 해서 4,000원 정도 용돈 주는 것 같아요. 낭낭하게. 아닌가? 300원 올라간 것 같은데 방금? 한 700원 주나보다. 자, 좀 밀어도 빨려 들어가지 않겠지 둘이니까? 아, 이제 빨려 들어가네. 잠깐, 이거 좋다. 아니다. 알파카한테 맞으면 좋거든요? 앞에 너무 잡놈들이 너무 많다. 일단 쟤네 죽여. 어, 이거 돈이 또. 아이고, 진짜 끝까지 나오네. 이거 무한대네요. 무한대. 오징어 무한증식 이거 어떡할 거야. 그냥 강모가 보이자마자 상황 보지 않고 무조건 뽑았어야 되나봐. 쌓이기 전에.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늦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계속 여기에 돈을 주러 온다는 거죠. 만렙인데 이 고기가 유지가 안 되네. 야, 그냥 달려. 이거 안 끝난다, 야. 알파카님 감사드리고요. 아유, 알파카한테 맞아야지 이게 좀 그나마 난데. 공 따대버렸네. 쟤는 공업됐고 너무 신나고. 이제 알파카한테 맞으면은 갈 텐데. 여지껏은 호구였지만. 여러 가지로 골치 썩이는군요. 아, 강물을 그냥 아무 때나 막 뽑았어야 돼. 빨리빨리. 이거 쌓이니까 더 골치 아프잖아. 아, 이거 그렇게 안 죽네. 아, 이거 공 따대서 때려봤자 별로 간에 기별도 안 갈 텐데. 간에 기별도 안 갈 텐데. 가지도 못하네, 이제 알파카 때문에. 알파카한테 맞으면 골로 가네요, 이제 다. 자, 돈 챙겨주러 누군가 나오셨고. 대포 맞으면 죽지, 생각해보니까, 알파카. 야,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야, 우르른 나오면 끝나는데 우르른 왜 안 나오지? 오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한 20분 정도 게임을 아주 신나게 해봤고요. 그래도 뭐 못 깰 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깬 게 어때요? 야, 이번에 한꺼번에 죽는다고 이 타이밍에? 뭐 어쨌든 안 죽는 것보단 낫지. 끝날 때가 되니까 끝나는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 강무 뭐하냐 거기서? 아까 알파카가 밀어줘가지고 좀 딜을 했었는데 오징어한테 밀리니까 뭐 찍소리도 못하네요. 이 중에 아마, 아, 우르르니 사거리 바뀌구나. 꼬맹이 야옹마가 제일 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려움도 없는 소리였고요. 야, 끝났다. 끝나긴 하는구나. 영원히 계속되는 줄 알았나? 그 오징어 계속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의 증거도 지지부진 꾸였고요. 한땀 한땀 깨봤어요. 자, 재미없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